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1회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고은 시인을 비롯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월레 소잉카 등 세계적인 문호들이 모여 아시아의 역사적 상처를 문학 축제로 승화시킬 예정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1920년대 식민지 무대가 됐던 아시아를 향해 한국의 시인이 부른 최초의 시에서 아시아는 밤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시인들은 아시아의 아침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 독재의 고통 속에서 겪은 순환과 상처가 작품으로, 문학 축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We'll have a discussion that I believe to be very fruitful for humanity and for literature. 지난 8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나이지리아 시인 월레 소잉카와 고은 시인의 대담부터 프랑스 시인 클로드 무샤르와 스페인 국가시인상을 수상한 안토니오 꼴리나스, 소설가 형기영, 시인 이시영 등 국내외 작가 20여 명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I'm going to be speaking about the influence of Asian literature on Western writers. There are some Western writers whose work I love who have been very moved and influenced by Asian writers. 일회성에 그쳤던 국내 문학축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아시아 문학상도 제정해 매년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의 그 여러 다채로운 문학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도 하고 모색도 하고 하면서 아시아의 커다란 어떤 그 새로운 문화를 한번 그런 축제를 이번에 해보자. 특히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해외 작가 등 초청 작가들과 함께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아시아의 아침, 민주, 인권, 평화의 진전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비엔날레와 함께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광주 예술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